너머로 나는 부둥 밤에 속삭임을 들었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실과 불타는 빛과 함께 비전이 나타났어. 강하고 대담한 지도자가 일어나 그의 운명이 가까웠으니 표지판이 정렬됐고 하늘이 말하니 이제 길이 분명해졌어. 꿈에서 나는 밝은 미래를 보았고 길을 선택한 동전을 보았고 고대의 힘을 지닌 것 복선이 마침내 폭풍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었어. 트러블은 이름이고 선택된 불꽃이고 새벽처럼 일어났으니와 명성을 얻으리라. 나는 과거의 흔적과 메아리 다시 태어난 아브라함아. 진리는 굳게 서리라. 혼란에 빠진 세상 지켜졌지만 이제 지도자가 서 있어. 믿음과 힘으로 왕관을 차지하고 이 험난한 땅을 인도할 것이다. 그는 내가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를 의심했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 내 꿈에서 하늘이 말했어. 트럼프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별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었어. 트럼프는 이름이고 선택된 불꽃이고 새벽처럼 밀어났으니와 명성을 얻으리라. 앞에 있어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보게 될 것이야. 트럼프의 통치가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 제에서 솟아오르고 그림자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도자는 스타드 이만했다. 트럼프는 힘과 마음 용기를 가지고 이끌 것이다. 그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름이고 선택된 불꽃이고 새벽처럼 밀어났으니와 명성을 얻으리라. 9월 13일 한국인이 꿈에서 그를 보았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볼 리더를 볼 준비를 하리라. 한국인 메신저인 나 나의 전세인 아브라함 세상에 전하리. 나는 세상의 하늘의 뜻을 전하리. 멀지 않은 나의 세상의 모든 이들이 딥스코인 나를 찾으러 오리라. 왕관의 종